난 느낄 수 있어. 내 네. 아 보기 아니야 지금 좋아. 난 느낄 수 있어. 내가 들어볼게. 하던 걸 도망칠 수 없던 걸. 물방울이 맺히기만 해도 반짝거려 눈이. 아, 좀 아쉽다. 반짝거려 눈이 부신 이곳엔 물방울이 맺히기만 해도. 아 이거 아닌데. 잠시만. 헉헉헉. 물방울이 맺히기만 해도 반짝거. 들어올게. 기만 해도. 여기 좀 아쉽지? 네. 계속 기만 해도가 아쉽나? 물방울이 마치 기만 해도 반짝거려. 만 해도? 어? 만 해도? 물방울이 마치 기만 해도 반짝거려. 눈이 부시.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? 응? 한번 처음부터 다시 들어볼까요? 오케이. 춤이랑 보면서 춤과 더 잘 어울리게 보컬을 수정하고 있습니다. 지훈이 형이. 하지만 늘 본인이 또 수정한다고 하실 거잖아요. 꺼내줘 somebody else. 수영 녹음이 끝났습니다. 캐럿분들과 이렇게 만난 일이 많이 적어졌잖아요. 만날 수 있는 일. 그런데 이제 우리 캐럿분들에게 더 많이 좋은 음악 들려드리고 싶어서 많이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찾아뵙고 싶은데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좋아하는 것도 이거고 열심히 한번 작업을 해보았습니다. 되게 무모하고 독특하고 약간 와 설마 설마 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. 저도 뭔가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좋고 뿌듯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뭔가 빨리 캐럿분들한테 더 많은 곡들 제 목소리를 많이 들려드리고 싶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또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꿈이 자꾸 생겨요. 그리고 자꾸 하나씩 이뤄가고 네, 전 다음 목표를 향해 또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절 사비 그 저기까지 사비까지 준비하세요. 네. 지금 제 솔로곡 스파이더라는 노래 안무 연습을 지금 하는 중인데요. 지금 뮤직비디오 찍기 이틀 전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의상 피팅도 다 하고 이제 마무리 연습을 하는 중입니다. 내일 또 스케줄이 있어서 내일은 연습 못하고 하고도 처음으로 혼자서 이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게 됐는데 그 상대방이 그 거미줄에 갇혀서 뭔가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하지만 이 갇혀있는 게 너무 좋은 약간 그런
가사인데 그런 갇혀있는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이제 철봉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서 보시면 되게 갇혀있는 느낌이 들거든요. 그냥 이 철봉 자체를 쓰는 거가 너무 이제 신선해서 좋았고, 그리고 또 무대를 이렇게 평면만 쓰는 게 아니라 되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쓰는 느낌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뭔가 더 다이나믹하고 보는 재미가 더 있고 또 하는 재미도 있고, 저는 개인적으로 인트로가 좀 신선한 것 같고, 뭔가 어디 한 동작 마음에 든다고 못하겠는 게, 하나의 작품으로 봤을 때 이것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있고, 또 이게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더 빛나고, 이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구조, 구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캐럿분들한테 이거를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. 저는 좋아하실 것 같고 또 예상하지 못하는 또 그림이니까,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열심히 계속 준비를,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면 뮤직비디오 촬영 때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오랜만이죠? 호시입니다. 저는 지금 믹스테이프 솔로곡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나와있는데요. 이 스파이더라는 곡은요, 뭔가 매력적인 그런 대상에게 뭐 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, 그 거미줄이 그런 나의 욕심과 원하는 것들이라면 그 거미줄에 이제 이렇게 엉켰다, 빠져나올 수가 없다, 약간 이런 가사고, 작곡가 천재 작곡가 우지군이 작곡을 해줬고, 이제 저는 이제 작사에 참여를 하게 된 곡입니다. 네, 너무 좋은 곡이 나와서 이렇게 촬영도 하게 되었습니다. 호시 형이 그래도 첫 뮤비를 찍는데요. 하, 진짜 대단하다. 승관이 형이 밤에 오자고 게으름 피우는데 제가 이제 일찍 오자고 좀 피곤해 죽겠어요. 아니 너야말로 그냥 아침에 후딱 가고 나오자 내가 이거잖아. 내가 언제 너도 그랬냐? 그 심리잖아. 내가 언제 그랬냐? 그냥 일단 빨리 응원 갈 거 가고 그냥 후딱 돌아오자 내가 이거잖아. 응원을 왔는데요. 도겸이가 피자를 샀고요. 여기 또 에스코프가 커피차를 불러줬어요. 혹시 또 찍는다고. 이게 멤버가 뭘 찍는다고 이렇게 멤버들이 다 오진 않는데, 혹시 성격상 이제 멤버들이 오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멤버들이 되게 거의 다 온 것 같아요. 왔는데 너무 멋있던데요. 섹시하고. 혹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저는 또 구경을 하러 가보겠습니다. 호시야 솔로 축하하고 축하하고. 그 10대부터 해서 너의 이번에 솔로 춤추는 거 그런 거 보고 너무 멋있다 생각해. 너무 고생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아까 본 다음에 뮤비 너무 잘 나오고 있고 진짜 뮤비 아주 멋있게 나올 거야. 진짜 근데 너무 몇 달 전부터 계속 호시 형이 너무 열심히 준비해와서 저희가 뭐 당연히 멤버여서 응원이 온 것도 있지만 호시 형이 너무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 마음도 알고 호시 형이 너무나도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응원 겸 이렇게 왔습니다. 오늘 혼자 하는 거라서 너무 힘들겠지만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옆에 있다는 항상 잊지 말고 파이팅! 파이팅! 호시 형 사랑해요. 이제 호시
바이더 많이 사랑해주세요. 지나가다 들렸습니다. 아, 남양주로 밥 먹으러 왔는데 옆에서 뭐 시끌벅적하길래 네, 들어와 봤어요. 근데 아는 애가 있네요. 뭐 본인이 잘하는데요. 뭐 저는 그냥 도와줬을 뿐입니다. 스파이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, 여러분. 네가 날 볼 때면 빵 페인팅? 페이스 페인팅? 저도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도 못했는데 감독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주셔가지고. 사실 세븐틴의 호시도 지금의 호시도 솔로 무대로서의 호시도 같은 호시지만 더 제약 없이 뿜어낼 수 있는 아무래도 13명 세븐틴 무대를 하면은 멤버의 합도 맞추고 같은 온도를 맞춰야 되잖아요. 근데 혼자 할 때는 뭔가 줄일 수 있을 때 확 줄일 수 있고 뿜을 수 있을 때는 확 뿜을 수 있고 그런 갭 차이에 대한 그 리밋이 없어서 그게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오늘 또 멤버들이 응원을 하러 와줬는데 마지막에 우지까지 와줬는데 너무 고맙고 진짜 서로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. 애들도 와서 하는 말이 신기하다고 저도 신기하고 제가 이렇게 찍는 것 자체가 전 사실 그것도 신기해요. 연습생 때는 한 곡을 다 많이 불렀잖아요. 완전 한 곡을 완곡해서 부르는데 데뷔하고 한창 이제 바쁘니까 완곡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. 스케줄도 단체 스케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와가지고 첫 립을 이제 하는데 완곡을 립을 하는 게 어색한 거예요. 제가 아 이걸 어떻게 채워나가지 이런 생각도 들고 녹음할 때도 항상 벌스나 뭐 후렴 이렇게 짧게 파트가 있었는데 완전 다 기계 가져가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기승전결을 갖고 맛있게 부르지? 이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좀 발전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. 되게 이번에 저를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. 네, 아 일단 곡 자체가 거미줄에 묶여있는 갇혀있는 느낌이어서 철봉을 이렇게 설치하고 그 철봉 안에 갇혀있는 느낌을 주려고 했었어요. 안무가 영준이 형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함께 댄서분들과 새벽까지 밤새가면서 안무 짜고 이렇게 좀 스페셜한 안무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이 무대를 보시는 분들이 좀 새로운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제가 세븐틴의 퍼포먼스 리더라서 좀 더 부담을 갖고 준비를 했어요. 어떻게 하면 좀 새롭고 세븐틴의 퍼포먼스 리더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. 더욱더 모습들, 그리고 안무, 다양한 매력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